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4가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태성 이사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또다시 이제 시장 전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쪽은 여전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이 스판덱스 관련한 제품으로 이제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효성 TNC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동시에 증가를 함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였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효성 TNC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에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의류의 기능성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스판덱스라고 하는 원자재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후반 그리고 2021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스판덱스 물량을 굉장히 또 크게 한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장 증설을 했고 또 이제 생산량도 많이 늘려놨는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이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스판덱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고 부담이 지난해 연말 중국 쪽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다시금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야외 활동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의 이제 수요 또한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고 부담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너무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항공 이쪽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러한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많은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반등을 주다가 가격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효성 TNC이기 때문에 현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리오프닝 수혜주로 효성 TNC를 지켜보고 계신다. 김태성 이사의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 김시훈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전 DNC 미디어 보고 있는데 웹툰 관련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웹툰 시장이 성장세를 띄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그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엔터가 위상을 띄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 그리고 수익성 1위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카카오 엔터는 현지 플랫폼 인수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하다 보니까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보는 기업은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다양한 웹툰 관련주가 있지만 DNC 미디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웹툰과 오랜 기간 협력 관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DNC 미디어 2대 주주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수혜를 얻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신작을 론칭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30여 편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도 2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40%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대작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데 네.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대작에 대한 IP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